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MBS 뉴스입니다.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는 와중에 캠퍼스의 분위기를 한껏 띄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바로 백마체전인데요. 인문 캠퍼스, 자연 캠퍼스, 양 캠퍼스에서 개최되는 백마체전. 그 자세한 내용 명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금 명지대학교에서는 백마체전이 진행 중입니다. 인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모두 참여합니다. 축구, 농구, 볼링, 발야구, 피구, 탁구 등을 각과 대항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합니다. 꼭 공부를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동을 이렇게 같이 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고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에 골라올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체전 준비할 때 개강 바로 하고 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지만 다들 우승하려고 열심히 해서 좋았고 체전 저번 체전 때 건축한테 졌는데 이번에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. 각 종목에서 우승하면 종목마다 상금을 받습니다. 각과별로 협동심을 기르고 학업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백마체전은 18일 폐막식을 끝으로 종료됩니다. 자연 캠퍼스의 경우 폐막식은 18일 채플관에서 진행됩니다. MBS 뉴스 명다선입니다.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